그렇다면 달인의 실력은? 주문벨이 울린과 동시에 한 손으로 수쿰을 두 번 굴리더니 아주 매끈한 한 덩이를 퍼담습니다. 이 도구의 이름을 아이스크림 수쿰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굴린다고도 하고 말아준다고도 하는데 이 과정을 저희 수쿰핑이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다리는 이 수쿰을 잘 다룬다는 말이군요. 어떻게 하는 건데요? 수쿰을 고정한 상태로 이제 내 몸으로 끌고 오는데 끌고 오면서 한 절반쯤 아이스크림을 굴렸을 때 손목 지그시 눌러줍니다. 힘을 눌러줘서 아래를 이제 포크레인 땅을 파듯이 네, 전화근의 힘이 좀 필요하긴 한데 네. 이렇게 일자로 한번 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안에 구멍이 생기거든요. 어디 네, 이렇게 이제 말리면서 가운데가 안 차요. 아 이렇게 가면서 살짝 옆으로 바꿔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안 또 깔끔하게 차게 돼요. 애플민트나 뒤에 레인보우 샤베트 같은 그다음 샤베트 얘는 물 베이스의 아이스크림이어서 아이스크림이 좀 더 빨리 얼기도 하고 더 빨리 녹고 무게도 훨씬 많이 나가요. 이거는 되게 물른 것 같은데 되게? 네. 약간 물은 샤베트류의 아이스크림은 퍼닿기가 더 까다롭다는 달인. 빨리 녹으니까 더 빨리 담아야 하고 무거우니까 힘 조절도 더 잘해야 한다는데요. 어떤 성질의 아이스크림이든 무조건 예쁜 동그라미를 만드는 달인입니다. 이 냉동고 안에는 영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물이 다 빨리 얼어붙어서 수쿰의 아이스크림이 굳게 되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빨리 굴리는 게 이 아이스크림 수쿰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딱딱한 아이스크림을 빨리 굴리는 것도 어렵지만 빨리 굴린다 한들 달인처럼 동그랗고 예쁘게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. 어떻게 하는 건데요? 모양 안 나온다고 굴려버리게 되면 이렇게 다 둘러붙게 돼서 안 떨어집니다.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서 죽으로 변하게 돼요. 모양도 다 사라져버리죠. 여기서 아이스크림으로 좀 밀어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떨어집니다. 아하, 바닥 쪽 딱딱한 아이스크림을 지렛대 삼아 수쿰을 굴리는 거군요. 지렛대 삼을 아이스크림이 없을 땐 어떡합니까? 아이스크림이 거의 다 사용하게 되면 밑에 바닥이 보이게 되는데 모양을 일부러 이제 찍어내듯이 만들어줘야 됩니다. 움푹한 수쿰을 이용해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내는 달인. 이야, 대단한데요. 예쁘게 굴리는 거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잘 굴려서 무게까지 맞추는 게 이제 좀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아이스크림 퍼담기의 달인답게 1인분 딱 정량을 퍼담을 수 있을지. 일단 모양은 동그랗고 예뻐서 합격.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? 우와! 맞췄어요. 오. 어쩌면 이것을 우연이 아닐까 싶어 다시 한번 요청을 했는데요. 우와! 순수한 손의 감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면은 X 가면서 좀 통달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.